An ATM password at the Fresh Bank is composed for digit from 9 to 0, 0 to 9, with repeated digit all over. Repeated digit all over, that means you can use the number repeatedly. If no password may begin with the sequence 911, then you never use that sequence 911, then how many passwords are possible? sequence는 수의 나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9, 1, 1, 2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방식의 수의 나열은 이 패스워드에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패스워드가 4개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쓸 수 있고요. 여기도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repeated digit all over 그랬으니까 쓴수는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1부터 9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첫째 자리 수는 0 안 돼요. 네 자리 수 할 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패스워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좀 해봐야죠. 어디 보자. 어떤 얘기가 더 신빙성 있게 들려요? 패스워드니까 0도 이번엔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뭐 천 네 자리 숫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자리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1부터 9 첫째 자리 이런 룰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번 네, 0부터 9까지 다 된다 쪽으로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911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 안 되는 거죠. 여기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생긴 걸 빼기를 해야 되겠다. 뺄 것들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10가지의 경우이니까 10가지 경우를 곱해서 1, 2, 3, 4, 만 가지의 전체 경우가 있고요. 빼야 할 것들 모두 0부터 9까지 10개, 이것도 0부터 9까지 10개, 총 20가지의 경우는 좀 빼줘야 되겠다. 9980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왜 답이 갈리냐면은 911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오는 것만 안 돼 하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 10개만 빼면 되지 밑에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911이 아무데나 와도 안 돼 라고 해석하면 밑에 있는 초록색 10개도 포함해서 20개를 전부 다 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독해의 차이예요. 자, 근데 여기 may begin with 라고 되어 있으니까 911로 시작하는 건 안 돼. 중간에 911이 나오는 건 괜찮아 라고 해석한다면 안 되는 건 10가지밖에 없으므로 9990가지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국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건 아니죠. 오늘은 may begin with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처음 시작부터 911이 되는 요것만 안 돼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9990으로 결정을 할게요.